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지부터 우리가 봐야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 주님이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건져 올려낸 사람들, 그 성도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름을 받고 모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쭉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출신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기대치에도 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바울사도는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자식과 어버이는 기준이 다른 거죠. 어머니들은 어리석죠. 내어주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돌보고 희생하고 그리고도 또 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리석죠. 받는 자녀들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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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는데 또 받을 생각을 해요. 파렴치한가요? 아니죠. 기준이 다른 거죠. 어버이와 자식은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리석음은 자녀의 지혜보다 위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나은 거죠. 하나님의 연약하심은 인간의 강함보다 위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찾아가고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있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편견이 있나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적대 감정이 있을까요?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해요? 왜 그들을 없애요? 네,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그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육체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 중심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신약성경에서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 있는 것들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소위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있는 것들의 그 자기 자랑을 폐하시고 우리를 다시 없는 것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랑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가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온 우리의 삶으로 깨닫는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존재감 없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총독과 그리고 아그립바 왕 앞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네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뭐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그 피를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수혈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요. 자기의 자랑과 나의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왕노릇함 가운데 있을 때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맥을 못 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